일단 이제 현재 완료 시제와 과거 완료 시제에서 의미에 대해서 meaning 의미에 대해서 얘기되어 있는데 당연합니다. 이건 뭐 이미 다 설명한 거니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 사실은 보세요. 뭐 잠깐만 보면 현재 완료 시제는 행위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위에서 사용해. 어떤 상황이냐면 발생했어. 어떤 specified time in the past. 여기는 잠깐 설명해야겠다.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보세요. 갑니다. 이렇게 다시 또 표기해 볼게요. 이건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될것 같아. 자. 우리 과거 시제는 대 과거 정지 끝. 그것도 중요하고. 얘는요. 이렇게 적어 줄게요.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얘는 정확한 또는 특정한 과거의 시점. 과거 시점이 중요해. 그지? 예를 들어서, 원장님, 저 어젯밤에 영어 공부했어요. 어젯밤이라는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야. 저 원장님, 제가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배웠거든요. 초등학교 때라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현재 완료로 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 자, 현재 완료는 과거 언제인지 모르지만, 과거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왔습니다. 그지? 현재 완료. 그러면 현재 완료 시제. 이렇게, 현재. 자, 이 현재 완료는 이렇게 씁니다. 자, 보세요. 과거에, 이것도 예전에 다시 시작, 얘기한 겁니다. 과거에 시작된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의 시작점 어떤 시점이 중요하면 뭐 쓴다고? 과거 시제를 써야 돼. 얘는 과거에 시작된 건 알겠어. 그렇지만 언제 정확한 구체적인 시점이 어딘지는 중요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얘는 오로지 뭐라고요? 현재까지 쭉 와서 다시 얘기하죠. 현재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제입니다. 그지? 대신 그 완전히 완료시 왜 써요? 그래서 과거가 시작은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쭉 현재까지 온 기간 그게 얼마인지 몰라요. 뭐 30분이 될수 있고 뭐 10년이 될수 있지만 어쨌든 과거 시작한 일이 현재까지 그 기간이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쭉 해와 왔다라는 그런 내용 자체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시제가 완료 시제야. 그러니까 얘는 정확한 과거의 시점은 궁금하지도 않고 그걸 표현하지도 않아.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 설명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는 자, specific, 구체적인 시간은 is unimportant, 중요치 않다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we cannot state it, 그것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state는 말하다, 언급하다. The present perfect has an effect in the present. has an effect가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in the present, 현재에만. 이렇게 얘기했고. 밑에 거 보세요. we use the simple past to talk about actions and situations that 상황이라든가 행동에 대해서 말하려고 씁니다. 당연히 어떤 상황이냐면 begun 여기 밑줄 빨간 줄 쳐보세요. begun and ended in the past 시작했어 그리고 ended in the past 과거 시작하고 과거의 끝 정지 얘 중점이 돼 있다고. 얘는요 이렇게 돼 있어. We can state the specific 구체적인 얘 구체적인이야 구체적인이란 단어입니다. 정확한 시점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구체적인 시간,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 우린 언급할 수 있습니다. of the action, 그 동작에 대해서. 그렇지? 오케이, 됐어. 그럼 과거는 그냥 여기에서, 예, 끝난 거다. 과거 시점은. 현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본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예문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 제가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여기 있는 책에 있는 예문 그대로 할게요. 칠판이 좀 작으니까. 자, 과거 시제는 they bought the house 10 years ago. 얘들은 당연히 그 집을 10년 전에 샀대. 언제 샀다고? 10년 전에라는 구체적인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였어. 이런 걸 언급할 수가 있고. 그게 바로 과거 시제. 그래서 the specific time is mentioned. 구체적인 시간이 언급되어 있어. mention이 언급하다의 뜻이야. 수동태 썼으니까 언급되다. 일로 와볼까요? 보세요. Jessica has already bought a new car. 이미 벌써 샀어요, 새 차를. 언제 샀냐? We don't know. I don't know. 우리 몰라요, 언제 샀는지. 중요한 건 뭐라고? 현재 차를 사서, 현재 지금 차를 샀다. 차가 있다라는 그 현재에만 초점을 맞춘다니까? 그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the specific time 구체적인 시간은 isn't mentioned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의 차이. 괜찮지요? 납득이 갔지요? 알지? 은진아, 효진아, 우리 학원에 새로 들어온 애 있거든. 걔 이름이 납득이야. 이름이 납득이. 납 뭐라고? 또 유찬아, 납득이 집에 갔다고? 그렇지. 그럼 납득이 갔어? 납득이 갔지. 또 나만 또 쓰레기 만든다. 또 이거 봐. 준용아, 이거 왜 이래? 정신 차려야지. 자, 여기 있는 예면도 잠깐 보세요. 자, Jenny was a news anchor for 5 years. 여기 잠깐만 조심해 볼게요. 갑니다. 이리 와 보세요. 여기다 써볼게요. 이 칸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덮으면 너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우리가 여기가 현재라고 보면 무조건 이렇게 for가 있다고 해서 완료시 쓰는 거 아닙니다. 그지? 아니야. 이 말은 제니 was a news anchor. 앵커였었어. For 5 years. 5년 동안. 그러면 잘 봐. 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시작을 했어. 과거죠. 당연히 시작이죠. 과거의 시작은 알겠어요. 과거 시작했어. 과거 시작해서 과거에 끝난 겁니다. 그지? 과거의 끝.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 요게 지금 뭐죠? 과거의 5년 동안. For 5 years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지?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그지? For 뭐 뒤에 수치 나왔다 해서 무조건 완료 시 쓰는 거 아니야? 왜 얘도 과거 시제, 과거 그냥 끝! 현재와 관련이 없어. 근데 과거에도 기간이 들어갈 수 있잖아. 5년 동안 과거에.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준영아, 저 원장님, 저 초등학교 때 3년 동안 바지에 똥 쌌어요. 그치? 그치? 과거는 과거지만 3년 동안에는 기간은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조심해야 돼. 무조건 for 뭐 이런 거 나온다 해서 무조건 완료시 쓴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걸 보자마자 아시는 거죠. 지금에서 she's not a news anchor anymore. 더 이상 지금은 그녀는 news anchor가 아니라는 게 일단은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얘는요. ever has been a news anchor for 5 years. 이 그림은 사뭇 다르죠. 자, 갑니다. 여기가 우리가 이제 현재라고 한다면 이분은 좀 다르죠. 과거에 5년 전은 알겠어. 근데 정확한 시점은 몰라. 근데 현재까지 와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온 거지. 현재. 그죠? 현재도 지금 뉴스 앵커야. 5년 동안 앵커 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뭐가 언급된 거죠? 5년 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5년 동안 쭉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가 중심이고 지금 현재도 뉴스 앵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정확하게. 이게 이제 이 과거 시제와 완료 시제의 이게 활용이야. 되게 중요하고 이런 차이, 이런 거 이렇게 멋지게 아주 깔끔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은 이런 게 좀 애매모호하죠. 한국말은. 그래서 한국말은 항상 뭐라고 그랬죠? 오해의 소지가 좀 생길 수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오해의 소지. 자, 좋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